에피소드가 있어요. 연상호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을 했잖아요.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연상호가 실사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좀비 얘기다. 그걸 딱 듣는 순간 무조건 내가 그 역을 해야겠다고 푸시를 계속 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본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본도 안 보고 하겠다 그런 거였어요. 용석이라는 역할입니다. 거기서 대본을 다 읽고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나쁘니까 그렇게 쫄라서 시켜달라고 해놓고 안 하기도 뭐하고. 부산행 명대사. 당신 감염됐어. 당신 감염됐어는 사실 공유 씨의 대사예요. 제 대사는 다른 거죠. 이제 감염됐어! 같은 대사 다른 느낌이죠? 공유 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김우성 씨 악역. 네. 제가 했으면 더 악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1200만이 넘으면 마동석에게 명치를 맡겠다. 네. 야 정말 40만 정도가 부족해서 안 맞으셨어요. 대략 1100만이 약간 넘는 선에서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1200만이 넘으면 맡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운행 가능한 열차를 좌측 끝솔로 그러나 좀비보다 빠른 흥행질주에 예, 약한 모습을 SNS 보였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촬영장에서 만났던 친구들, 동료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재밌게 한번 좀 짧게 써보자. 그래갖고 쭉 이제 써본 거예요. 옥빈아 사랑한다. 너의 술 버릇은 무덤까지 가져갈게. 아, 이거 자극적입니다. 궁금해서, 아, 이거는,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그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안 좋은 술 버릇이 있었던 것처럼 김옥빈 씨는 술 좀 많이 마시면 쇼트트랙을 계속 이렇게 해요. 쇼트트랙을 계속 이렇게 해요. 혹시 더 나쁜 술 버릇을 상상하셨을까 봐. 네. 무덤까지 못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조진웅 씨 거론하네요. 조진웅.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죠? 술 취하면 앵겨 붙어서 때려주고 싶음. 조진웅 씨는 덩치가 큰데 술 먹으면 이 애교가 굉장히 늘어요. 엄청 엉겨 붙어요. 야,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선배님이 얘기해 주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강동원을 거론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친해지고 싶습니다. 강동원 씨는 되게 부드럽고 모두에게 되게 잘하고 뜻이 속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몇 번 같이 작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낯가림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좋아요. 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또 오래 같이 봐야 되니까 네. 이번 작품에서는 더 많이 가까워지고 꼭 친해지죠. 소문에는...